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내가 막 전화 통화하고 있었잖아. 근데 네가 이렇게 쑥 들어갔잖아. 너 들어가는 끝에 저기서 문에서 머뭇거리는 존재들이 몇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 법당을 들어오면서 우리네 제자들은 첫 번째로 걸립이라는 존재가 계셔. 저기 뒤에 있는 데가 문 앞에 계시는 분들이 걸립 신령님들인데 그분들이 1차적으로 네 몸에 붙어 있는 거를 막으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 뒤에 계시는 이제 신장이나 장군님들이 막으시기 때문에 너한테 쫓아다니는 존재들이 좋은 분을 기점으로 해서 못 쫓아 들어왔거든.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너한테 참 붙어다니고 쫓아다니는 게 많은데 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싶은 거야. 근데 저기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존재들이 몰라. 생뚱맞은 영가들은 아닌 거야. 뭐냐면 뭐 니네 조상이 될 수 있고 참고로 너하고 뭔 인연이 있는 그런 영가들이 너를 쫓아다니는데 우리네 일반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자하고는 분명히 공간이 갈라져야 돼. 네, 근데 네. 근데 너는 네 몸에 달고 다니는데 네가 어떻게 사냐는 말이, 거지. 말이 혼자 사는 거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네, 너도 그렇게 느끼지? 네. 보자. 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들 소위 삼촌이 하는 말이 있어. 귀신 바가지 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네가 딱 그래. 그러면 귀신 바가지가 왜 되냐는 거지. 일단 저렇게 쫓아다니는 영가들이 있을 정도는 천도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야. 너희 집안 자체가 네. 누구를 돌아가셔도 아니 죽었는가 보다 안 됐다 이걸로 일단락이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영가들이 많고 문제들이 있고 젊은 영가들이 특히 많아. 그럼 사건 사고나 집안에 우환이나 가환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 벌전도 많았다는 거거든. 그럼 벌전이 많았다는 건 뭐야? 니네 집안이 무당 집안이라는 거지. 네. 근데 무당을 갖다가 현존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그 무당질 제대로 못할 거고 무당이 뭐야?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업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 무당도 열심히 해야지 신령님들이 벌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지. 삼촌도 오늘 새벽에 기도 갔다가 21일 기도 갔다 왔거든. 추운데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왜 하겠어? 도와주자고 기도하는 거거든. 그치? 근데 너네 집안에도 분명히 무당이 있어. 이모인데. 이모가 무당이야? 네. 근데 이모가 저하고 엄마하고 그게 심줄이 워낙 세니까 또 누르겠다고 누른 곳을 했는데 어림도 없더라고요. 넌 성씨가 뭐니? 한씨요. 청주 한씨? 네. 엄마는? 부안 김씨요. 부안 김씨? 네. 물론 외할머니 성씨는 모를 거고. 전주이시요. 그렇지. 한신에도 굉장히 심명이 강하지만 그래도 조선왕조를 갖다 조선을 500년, 600년을 다스린 승씨가 전주이시야. 네. 이성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종, 세제, 문단세 뭐 우리 배웠잖아. 그런 왕이 나온 근견. 그런 대단한 집안이 전주이신데 다 신들이 큰 집안들이지. 네. 근데 누구 하나 무당이 나왔어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모가 저만 보면 그렇게 싫어해요. 그거는 이모가 너를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야. 신싸움. 아. 너도 부채방울만 삼촌처럼 만들었지 너도 무당의 준에 너 일반인으로 살아가기 힘들어. 그냥 얼굴만 봤는데 뭐가 계속 막 보이고 그래요. 너 무당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직장생활 일반인 아가씨로 너 못 살아. 네. 멍하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또 계속 꿈에 그런 게 보였거든요. 깃발 방울. 너 지금 뿌리법당에 가서 머리 안 아프지? 네. 왜 안 아프겠어? 너무 시원해요. 왜 그럴 것 같아? 아까 삼촌이 얘기했지. 네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 저 문에서 다 떨어져 가지고. 네. 근데 또 너 나가면 또 붙을 거야. 네.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저 너무 답답해서 왔어요. 엄마 아버지 따로 살지? 근데 웃긴 거는 따로들 살면서 다른 것들하고 또 산다니. 네. 제가 네가 오늘 이 자리에 네가 올 게 아니라 네 애비란 사람 너를 낳아준 애미란 사람 네. 그분들이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를 데리고 우리 딸이 이래요. 우리 딸이 뭐가 보인답니다. 뭔 소리가 들린답니다. 이러고 와야 되는데 미쳤다 그래. 그냥 너 미쳤다 그러지. 그러면은 봐봐. 엄마는 알면서도 그냥 그래 그렇고 하고 이모도 누르겠다고 했다가 못 눌렀으니까 또. 신이 여기 삼촌 뒤에 계시는 신들도 내가 누른다 그러면 이분들이 눌려지나? 절대 안 눌려지죠. 그렇지. 그럼 이분들이 왜 오셨을까? 저도 되게 웃겼어요. 이모가 누르겠다고 저하고 진현이 뭔데? 그러니까 진현이 뭔 수로 눌러? 그러니까. 그렇지? 지도 신을 모시고 있는 게 뭘 누굴 못 눌러주고 그래? 대도 않는 소리고. 글쎄다. 우리 조카 같은 네가 답답해서 가장 네가 답답해하는 거는 일반인으로 너가 서른 살 먹은 예쁜 아가씨잖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게 가장 첫 번째로 그게 좀 아픈 얘기고 직장 생활하고 무슨 이런저런 얘기 일도 해봤겠지. 근데 네가 적응을 못해. 네. 네 스스로가 제 스스로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니까 몸이 안 따라주기도 하고 몸도 아플 것이고 그리고 또 일 못한다 소리 노다지 들을 것이고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끔가다 너도 모르게 헛소리 찍찍할 거니까 헛소리라는 거는 아는 소리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깃솔깃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너희가 지금 이거 갖고 있는 이런 능력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지? 이거를 너희 부모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해를 못해. 존중도 안 하고. 왜 이해 못하고 존중 안 하는 줄 아니? 너희 이모의 벌이 제일 커. 너희 이모가 신을 그래도 섬기고 무당이네 하면은 그래서 엎었다가 스님한테 한바탕 막 혼나고 다시 모신다는 걸 말고 지랄을 하래. 뭐 하지도 못하는 게 또 엎기까지 했어? 네. 어디서 해 지금? 지금 목포에 계시다. 강남에 있었다가 강남에 있었대? 네. 논현동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내가 누군가 물어보면 그 법당명 나중에 여기 인스타 여기에 이제 안 들어가게끔 나중에 가기 전에 알려주고 가라. 제 아 진짜 완전 이모만 보면 화가 나요 그냥.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꼭 무당을 떠나서 모든 대한민국 최고의 부들이 있는 맞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무당들이 되게 많아. 맞아. 삼촌은 참고로 12년, 13년째 있다 여기. 그러니까 삼촌 못하진 않는 거야. 네. 근데 너희 이모의 벌이 많다. 신을 섬겼으면 죽으라고 신을 숭배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었어요. 이모도 몸뚱아리 관리 잘하라고 그래라. 몸뚱아리 관리라는 거는 무당이라 하면은 신도 내 몸에 내가 담을 수도 맞아요. 있고 귀신도 내 몸에 담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네 이모는 미안한 얘기지만 못해. 그럴 귀신은 담을 수 있어. 근데 신을 니네 이모 몸에는 신령님들이 다 감흥을 안 하죠. 왜? 더럽단다. 그 더럽다는 거는 아마 너도 나도 서른 살이니까 알아먹겠지. 자기 자식들만 알고 특히 엄마는 둘째치고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건 당연한 거야. 네가 신령님들이 몸주가 네가 만약에 신의 이 길을 간다면은 네가 이모보다 훨씬 센 신령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을 거야. 답답하고 힘들어서 네가 온 건 알겠는데 그냥 답은 하나야. 삼촌처럼 이 길을 너는 가야지 될 거야. 가야 된다고 다 그랬었어요. 가야 되는데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니까. 내리셨다고. 그래 가야 되는데 네가 계속 너 스스로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일단 또 부모님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인정을 안 하면 왜 인정을 안 하겠을까? 너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인정받게끔 이제 너 지금 서른? 네. 그렇게 인정받게끔 네가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해가지? 좀 하려고 하면은 아빠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쥐잡듯이 잡는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말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여자하고 살 때. 미안하지만 니네 아버지도 딸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니네를 내치지 않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만 그게 하나가
엄마하고도 아빠하고도 너하고도 이 관계가 뭐냐면 서로 다 신싸움이야. 근데 거기서 네가 타켓이 되는 이유는 네가 가장 신이 세. 그렇기 때문에 다들 너한테 화살을 돌리고 네가 잘못된 거거든. 모였다 하면은 멀리 떨어져 살면 차라리 괜찮은데 같이 살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디 계셔? 광양에 있어. 전남 광양? 다 전라도래니? 아니요. 충청도. 아버지가 원래 고향이 전라도셔? 대전. 원래 대전이셔? 아, 뭐 일 때문에 그 광양제철 그쪽에? 네. 삼촌도 그쪽 잘 알지? 저도 알고 있어요. 계속 꿈에서 할아버지 오고 할머니도 오고 애기도 오고 알고 있어요. 저는. 너 생일이 언제니? 음력으로 4월 18일. 더 견디기 힘들 거야.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모레보다는 음력 3월이. 음력 3월보다는 4월이. 어떡하면 좋니? 삼촌이 도와줄 게 없다. 그러니까요. 네가 지금의 신이 신의 강도가 B급이 없다면은 내일 모레면 A급이 될 거고 또 글패가 되면 A플러스가 원뿔이 될 거고 그 생일달이 더 가까운 투뿔이 될 건데 약속 하나만 하자. 양재동 산다고? 뭐 마포수로 세종류 주장밖에 안 됐잖아 우리 집까지. 걸어와도 되고 살살. 저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다른 선생님들 많이 봤는데 그럼 지금 그 위에 지기 덕전원 속정이라고 전화번호 뜨는데 뭘 이때까지 무료점사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 볼 때마다 너무 뵙고 싶었어요. 한 번쯤 답답하고 힘들면은 어떤 것보다 그냥 차 한잔 마시러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밥을 더 먹으러 그냥 왔다가 대신에 못된 생각 하지 마라. 이렇게 살면 근데, 뭐하지? 네. 이러고 아, 못된 생각. 할아버지가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 그러니까. 애기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괜히 왜 하지 말라는 줄 아니? 병원비만 들어.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막상, 그 말은 뭐냐면 너 절대로 안 죽어. 네. 막상 병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너 그래요. 네가 예를 들어서 우린 애들이 그 소위 하는 자해 뭐 이런 거 있지? 네. 너 그거 해도 너 안 죽어. 그럼 어떻게 했어? 병원비만 들어 넣어.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죠. 알았지? 못된 생각 하지 말고 정말 너한테 와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삼촌처럼 이 길을 만약에 한다면은 순탄하게 순조롭게 보내주실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좀 더 일반인으로 놀고 더 살았으면 좋았는데 너는 지금까지 30년 살아온 게 유년기 시절 청소년기 시절 뭐 이제 서른이면 뭐 성인이 돼서도 넌 행복하고 웃어본 적이 없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의 제자가 되면은 네가 웃을 일이 있을 거고 행복할 일이 있을 것 같아. 어떻게든 신이 열어주시겠지. 다 미쳤다고 그러는데 너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한테 지금 다 오른 선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신 게 아니야. 네. 아닌 것들도 아닌 있어. 것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 몸에 지금도 계시지만 아닌 것들은 저기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네, 알아요. 저것들도 처리가 돼야 돼. 근데 저기 저렇게 니한테 쫓아와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안 내쫓는 이유는 하나. 니네 다 조상 영가들이야. 네. 애기도 있고. 아무튼 궁금하고 답답해서 왔지만 삼촌이 결론을 내린다면 너는 일반인으로 살아가면 안 돼. 못할. 여기 너한테 그렇다고 내일 당장 내림구 타고 신받으라는 건 아니야. 그것도 뭐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길이 원래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가끔 답답하고 그럴 때 놀러와. 꿈에 계속 이상한 게 보이니까 호랑이 보이고 뱀 보이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거 있지. 화경은 너는 진작에 열려 있어. 십몇 년 전부터 화경에 열려 있고 꿈 해몽은 너 애기 때부터 꿈은 열려 있었고. 어떻게 이런 애를 갖다가 내려둘까? 제가 하도 너무 답답하고 막 슬프고 그러니까 다른데 얘기해봤더니 계속 뻘소리만 하더라고요. 뻘소리만 해? 전라도 아니니까 뻘소리 아니야? 뻘소리 하더라고요. 신이 와 계신다. 신이 반이고 허주가 반이야. 네가 정말 옳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거야.
굉장히 아프고 힘들 거야. 그리고 최근에 3년 내내 누가 하나 또 죽었다. 네. 거기가 굉장히 거기가 제대로 거기가 너한테 못 살게 굽니다. 왜 거기도 너한테 와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외할머니가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가. 그 할머니도 지금 뭐야 네 이모가 무당이라면서 천도제도 안 해주고 그 미친년 아니냐 니네 이모 미안하지만. 그러니까요.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같이 있었거든요. 염하는 것도 보고. 근데 어떻게 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지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천도제도 안 해줘 무당년이. 외할아버지에도 자기가 보냈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구렁이로 환생을 했다고 막 웃기는 소리 하는 잡는 이유가 있었군요. 너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도 여러 가지 아마 잘 이겨내고 가끔 놀러와 알았으니까 얼굴만 보면 화가 나요. 네 이모? 네. 죽이고 싶지? 네. 엄마는 미안치게 죽이고 싶은 것도 한편은 안 돼 보이고 네. 니네 아빠는 그냥 안 보는 게 최고고 그냥 살기 싫어서 같이 살기 싫어서 그냥 왔어요. 동생은 몇 살이야? 동생 25이요. 니만 살겠다고 이 새끼야 놔두고 왔어? 그래서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래. 안 됐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걔는 니네 아빠하고 4대가 맞아. 네. 그나마 아빠하고 코드가 맞아. 니만 안 맞는 거거든. 네. 그래도 걔는 거기 있어도 돼. 그 유튜브에 보면 삼촌 전화번호 있지? 네. 가끔 전화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답답하면 전화하고 놀러와. 네. 아 여기 할아버지 진짜예요. 가자! 네.